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5장 회당장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교회를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 또 시네가그 회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당장이야. 그러니까 요즘 큰 교회는 당회라는 게 있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일 높은 목사님을 당회장님이라고 그랬대요. 그 당시 회당장 그러면 오늘날의 당회장 격입니다. 종교 지도자죠. 무슨 종교? 유대교. 유대교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뭐를 잘 해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천국 간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유대교. 유대교는 오늘날까지도 그렇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있었는데, 그 야이로가,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에게 왔습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시겠죠? 그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면, 그거는 요즘 말로 어떻게 돼요? 찍혀. 예, 그 유대교에서 쫓겨나갈 위험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니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야. 율법을 꼭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시지만, 서로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교인이고, 유대교는 철저히 조건적인 하나님을 가르쳤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참, 뭐랄까, 골칫거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당시 모든 그 유대인들은 유대교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유대교인들을 혼란시키는 골치 아픈 놈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께 와서 예수를 보고,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구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회당장 야이로도 유대교의 그 지도자지만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 그 문둥병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러니까 막상 종교적으로는 서로 배치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회당장의 딸이 뭐예요? 딸이 지금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 딸에 대한 사랑이 중요해서 그러면 내가 찍히더라도 어떻게 예수께로 저 예수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용기 있는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갑니다. 그런데 주문이 좀 복잡해요. 뭐라 그래요? 첫째, 좀 우리 집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그 딸의 몸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를 하시고 그래서 그 딸을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집으로 갑시다. 안수를 하십시다. 해주세요. 이렇게 좀 복잡해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이제 가는 겁니다. 야이로의 안내를 받았어. 예, 그 야이로와 함께 예수님이 가실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사람들이 와, 우리 동네 예수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구경을 나왔어. 왜? 예수님만 오시면 온갖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걸 구경하기 위하여 온 그 지역 사람들이 따라가며 에워싸 싸서 밀더라. 그런데 이제는 그 종교 지도자 회당장 야이로와는 정반대로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이제 요즘도 냉이 나온다는 말을 합니까? 여자들? 냉이란 말을 써요? 예. 네. 그래서, 여자의 자궁이나 그 생식기로부터 그게 속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게 면역력이 약하면 병균이 들어가서 그게 염증이 생기면 거기서 진물이 나고 고름도 나오고 뭐 이제 이래서 아주 냄새도 나쁘고 그런 여성들이 제가 어릴 때도 한국에 참 많았어요. 뭐 냉이 없는 여성이 없을 정도로 그게 이제 참 잘 못 먹고 막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자궁이라는 데가 병균이 살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오래 계속하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혈루증, 그러니까 피도 섞여서 나오고,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자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런 혈루증이 있는 여성들은 결혼을 못 해요. 네. 결혼을 못 해요. 이제 그럼 이런 여자는 이렇게 군중에 섞여서 나온대. 마치 문둥병자처럼 뭐 남의 옷을 만진다든가 남의 집에 가서 이런 건 못 해. 사회생활 못 해. 없는다고.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 이런 여성들은 왜 이런 병이 걸렸냐? 그러면 역시나 마찬가지. 무슨, 왜 병에 걸렸다?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혈루증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 여자, 이런 저주받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서 성생활도 못 해. 예, 12년 동안 정말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이렇게 접촉을 그냥 옷과 옷이 이렇게 접촉을 해도,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환자들처럼 어떻게 격리 상태로 살았대. 참 비참한 삶을 사는 거죠. 문둥병자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자,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참 재밌죠. 그렇죠? 이 성경은 의사에 대해서 별로 좋은 말을 안 해요. 의사는 환자를 뭐예요? 맨날 괴롭게 해. 그러면 검사한다고. 뭐 요즘 무슨 뭐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뭐 기관지 내시경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돈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뭐예요? 중해졌다. 항암 치료하고 비슷하네. 그렇죠?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자가 뭐를 들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 자, 예수에게 와서 예수에 관하여 어떤 소문을 들었길래 이 사람이, 이 여자가 무리 가운데서 무리 가운데 끼어. 자, 이 보세요. 용감해. 이 여자는 무리 가운데 끼어. 지금 그 무리는 수가 너무 많아서 서로 뭐요? 에워싸고 밀고 접촉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는 이 여자는 이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 이게 뭐예요? 선택이야. 지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상황이 뭐예요? 아니야. 이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그 혈루병 앓는 사람이 무리 가운데 끼어서 막 사람들을 많이 접촉해야 되잖아. 이거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야. 아시겠죠? 깨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탁 댄다. 무슨 소문을 들을게? 자, 이 여자가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는 문둥병자를 고쳤대. 세상에 10명이야 되는 문둥병자를 어떻게? 뭐 한마디 말도 물어보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고쳤대. 말씀으로. 또 뭐예요? 중풍병자를 고쳤대. 중풍병자 고친 얘기는 여러분 이제 나옵니다만은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인이 중풍 걸렸다고 왔는데 중풍을 고쳤는데 무엇으로? 자, 그거를 한번 봅시다. 이게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8장. 자, 예수께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놓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만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가봐. 내 아이니 낫을 거야. 이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 중풍병자를 직접 만나지도 않고, 말씀으로만 해서 낫다. 그 놀라운 소문 아니에요, 그렇죠? 와, 그 여자가, 자, 그러면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한테 너 죄가 많아서 중풍병 걸린 거지? 무슨 병, 무슨 죄를 지었어? 다 불어. 그리고 회개해. 그래서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 만나지도 않았어. 네. 그래서 정말로 조건 없이 다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 혈루증 환자가 그 소문을 들은 거야. 와, 그러면 그 중풍병자, 문둥병자, 이 사람들 다 뭐예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주해서 병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따라서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혈루증이라는 병도 어떻게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벌을 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고쳐. 그러니까 이 병들이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주시지, 하나님이 직접 걸리게 하신 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그 병들을 그 예수가 고치니까,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뭐예요?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란 것을 그 여자가, 아, 그렇다면 의사한테 아무리 가봐도 안 되는데, 예. 저, 그분, 그 예수라는 분이면 내 병도 낫게 하실 수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하인처럼 또는 그 열 명의 문둥병자처럼 예수님은 만나보지도 않았어, 지난번에. 그렇죠? 그러면서 다 낫게 해주셨다. 그러면 자기도 뭐예요? 이때까지 일면식도 없지만, 자기도, 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는 자기를 아시는 분 같아요. 자, 그래서 나도, 가서, 어떻게 하자?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이거를 이제 선택이라고 그래요. 아, 그 사람들은 참 좋겠다. 문둥병도 낫고. 그리고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여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한 선생님은 교회 간 적 있어요? 교회 간 적은 있어요. 아, 간 적은 있어요. 준호는. 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관심 있고 사랑한다. 그렇죠?
그래서 아, 그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고쳐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고 고쳐주신 분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돈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런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고쳐주셨다면 나도 고쳐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비슷한. 드디어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믿어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조건적 하나님이었어. 그 여자가 좀 죄가 많았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병에 걸리면 죄가 많았다는 말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병에 걸렸는데, 예, 네. 아, 이제 내가 그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이렇게 병에 걸렸구나. 하나님이 벌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올 수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내가 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기 동생을 죽인 누구까지도? 가인까지도. 평생을 사람 죽이고 강도질해서 먹고 살은 그 우편 강도까지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하시는. 그런 분임을 이제 소문을 듣고 알게 돼서 그분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 하니까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뭐예요? 없어. 나는 가서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 아주 인기가 많은 목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참 재밌는 분이었어. 그분이 이제 큰 천 있죠, 천. 그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 그 천을 이제 가지고 다 목사님이 그 천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천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그래 놓고 이 천을 다 자른 거야. 그래서 천 한 쪼가리씩 이거 한 쪼가리 받고 그 받은 대신 헌금해. 이런 분 계셨어. 그래서 그 전 쪼가리가 많이 팔렸어. 무엇을 이유로? 이 혈루증아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앉았으면, 근데 그 전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고 생각하고 사라는 거지. 참, 그런 참 놀라운 목사님이 있었어. 오랄 로버츠라는 목사님인데,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유명해서 하여튼. 자, 현재 백부장은 뭐라 그래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5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무리에 섞여서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화를 낼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고 그러냐. 근데 죄송합니다, 용서하세요 하면서 이제 그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 혈루, 12년 동안을 혈루증에 앓은 이 여자처럼 꼭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은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뭐예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제가 미국서 병원 개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수영장 바다가 쫙 보이고 이런 집에 살면서 막 벤츠를 두 대나 고르고 막 예 뭐 여기 저기 별 산에도 별장이 있고 거기에 이제 팜 스프링이라는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막 이래서 살다가 하나님 덜컥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와 하나님 있구나. 그때 그 기분은 무슨 기분이었냐면 옛날에 제가 7살 때 우울증. 왜 우리 어머니가 보따리 장사하느라고 어머니가 나를 버렸구나라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있을 때 드디어 뭐예요? 우리 어머니가 밤에 이불 덮어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얼굴을 들여다보고 네. 하고 흐느끼는 그 눈물 한 방울이 탁 떨어지면서 제가 보니까 어머니가 나를 뭐요? 엄마가 나를 버린 게 아니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하네.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말하면 우울증 싹 나버렸잖아. 꼭 같아요. 제가 미국서 그 의사로서 제가 나이 39살 때, 예, 암 공황장애 걸렸어. 암 걸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게 막, 나 좀, 막 소화만 조금 안 돼도 위암인가? 똥만 잘 안 나와도 뭐예요? 대장암인가?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왜? 너무너무 잘 사니까 호화롭게 호화롭게 막 풍족하게 막 그때는 뭐 사고 싶은 건 다 살 수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부산에서 가난하게 살다가 막 미국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풍성해지니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 좋은 거를 어떻게 다 잃어버리잖아. 이제 그 중에 제일 뭐 집에 불이 나서 타 죽는 것도 겁나고 너무 잘 사니까 쓸데없는 옛날에는 걱정하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걱정까지도. 그런데 이제 제가 의사니까, 뭐, 불 나서 죽는다, 사고가 나서 죽는다, 그런 건 뭐, 대충 아니지만, 암 걸릴 가능성은, 이거는 실제로 가능성이 있어, 없어? 있어. 요즘은 뭐, 우리 한국 사람 3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일생 동안에 암 걸릴 확률이 3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저도 암 걸릴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그 공황장애에 탁 빠졌어요. 잠도 잘 못 자고. 음식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공황장애 있으면 소화 안 돼요. 막 맨날 뭐 두렵고 막 그러니까 유전자 꺼져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뭐. 여러분 그러다가 이제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 애 엄마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남편이 죽으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이제 친정에 연락을 했더니 친정에서도 큰일 났죠. 어. 무남 동녀 외동 딸인데 지금 그 의사 사위를 봐가지고 좋다 벤츠 탄단다 뭐 그래서 폼 잡고 있는데 아 이거 사위가 뭐예요? 이서방이 병이 들었다겠지. 큰일이지. 응. 그러니까 막 그 우리 장인 장모님도 그 당시에 장인 장모님도 막 불안해가지고. 근데 뭐 내가 의사지만 뭐 병원에서 그런 병 낫게 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약만 먹는데 약도 뭐 효과 뭐 있을 똥 말 똥.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당시 장모님이 점쟁이를 찾아갔대. 찾아가가지고 이제 점쟁이가 뭘 만들어줬냐? 부적을 만들어줬어. 그래서 부적을 미국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항상 지니고 댕기면 암 안 걸린다 이거지. 저는 그런 거 하는 거를 제일 싫어했거든. 그런데요,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으니까, 난 그 딱 질색이란 말이야, 그런 거. 미신 이런 거. 그런데요, 제가 그거를, 그런 거 무슨 찢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쳐넣는 성격인데, 그거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다가 암 걸리고 두손해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거를 지갑에 접어서 넣고 댕겼어 내가. 넣고 댕기면서 내가 너무너무 나한테 부끄러운 거야. 야 이상구 너 뭐하는 짓이야 이거? 막 내가 나 자신에게 고개를 못 들고, 내 자신에게 완전히 쪽팔리는 거야. 막, 나도 막 구역질이 날라 그러는데, 그래도 암 걸리는 것보다 낫잖아. 그 두렵다는 거, 무섭다는 거. 난 참, 우리의 그 사고를 완전히 비합리적으로 만들. 야. 제가 그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 너무 부적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어. 왜? 이거 지갑에 넣고, 그, 최신형 벤츠를 끌고, 최첨단 미국 그 병원에, 예? 들락날락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뭐예요? 웃기기 짝이 없단 말이야. 이 미신을 믿는, 어떻게, 의사가 어떻게 미신을 다 믿어? 근데 암 안 걸리려면 그래야 되는데, 뭐. 방법이 없어. 그러면서 제가, 야, 내가 이게 무서우니까, 이런 짓도 하는 인간이구나. 내가 잘난 놈인 줄 알았더니 뭐예요? 참으로 못난 놈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결국 그렇게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던 놈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낫겠다. 뭐보다? 이 부족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 네. 하나님 만나게. 그래서 제가, 예. 네. 예. 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하나님 믿었으면 믿었지. 이 부적은, 이건 할 짓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있다면 나 만날 거야. 나는 받아들일 거야. 그렇게 됐어요. 부적 때문에. 근데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뭐 목사님한테 물으면 있다 그럴 거고, 그렇죠? 뭐 진화론자한테 물으면 없다 그럴 거고, 뭐 그건 다 자기들 각자의 입맛대로 하는 소리지.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게 막막하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기발한 생각이 들어왔어. 번쩍하면서 들어왔는데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일단 하나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면 없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내가 하나님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알고 싶으니까 한번 있다는 거를 나한테 확신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 정말 기도. 예, 네, 진짜로 절실하게. 그래가지고, 그 기도에, 아, 제가 놀랍게 응답을 받았어. 아시겠죠? 와, 하나님 있구나. 그 내용을 얘기하려면, 상당히 긴 얘기인데,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게 있어요.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회라고 치고, 이상구 박사 간증 치면 나와요. 그래서, 와, 하나님 있다. 나는 하나님 믿을 거야. 그 순간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역겨워하던 하나님을 내가 있다는 사실을, 뭐요? 실제로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딱 깨닫는 순간 너무나 기뻐. 이야! 하는 순간, 공황장애 싹 없어졌어. 유전자 다 켜졌어. 아시겠죠? 예. 네. 와, 그래서 제가 뉴 스타트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 여자도, 와, 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동네 그날 가신 것도 사실은 그 여자 때문에 갔어. 그 여자가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예수라는 분, 그 예수가 그렇게 무조건적 사랑으로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면 저도 그분의 무조건적 사랑으로 낳고 싶습니다. 저를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게? 자기 아들 예수에게 중개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날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방금 한 얘기는 예수님도 이 여자가 오늘 뭐예요? 일자를 만날 것이다.
라는 거 알았어요. 자,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옷을 손을 대니, 그 손을 댄 이유는 다른 아무 조건 없이 내가 그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죠. 이때까지는 나는 평생 절대로 병 나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고 벌 줬으니까. 그런데, 아, 예수의 소문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문둥병자나 중풍병자나 자기 같은 사람도 사랑해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탁 옷자락에 손을 대니까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난 줄을,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 내가 낫구나를 어디에 깨달았다? 몸에 깨달았다. 생각에, 마음에 깨달았다가 아니고 뭐예요? 몸에서 벌써 느껴지더라. 응? 자, 응? 여기서, 아마 혈자궁이 이 부분에 있으니까. 어? 여기 갑자기, 어떻게? 따뜻해졌겠지, 그렇죠. 와, 이, 낫는다. 그래서 참 재밌는 말이에요. 어떤 몸에 깨닫는다.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은 느끼신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 여자가 드디어 그 많은 무리들이 막, 아, 이 여자가 왜 이래? 왜 이래? 지금 밀치고 그래. 막, 또, 크으, 무릎 쓰고, 그 힘든 그 군중을, 군중 속에서 드디어 와서 예수님은 그동안에 어떻게 했을까? 그래, 내 딸아. 그래, 포기하지 마. 군중들이 너를 방해하더라도. 저도 이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제가 만나고 이제 뉴 스타트를 한다고, 예? 그 도시에 그 화려하게 그 해변같이 막 그런 거 다 이제 놓고 산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게. 그때 젊었죠. 응? 이상구 박사 왜 그래?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많이 말렸어.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다 그 약으로 치료하는 병원 다 포기하고. 그래서 제일 속상해 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 어머니. 응?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이 아들 때문에 병이 났다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어머니도 뉴스타트가 뭔지를 알게 됐어.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고 그 고혈압, 소화불량, 온갖 병이 많았어. 네. 뭐 머리카락 빠지는 병, 뭐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때문에 뉴스타트를 하시라고. 그래서 뉴스타트 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또 병 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 아시겠죠? 예. 네.
여기 보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을 뭐예요? 아시는 거지. 그렇죠? 또 그거를 기다렸고. 그 예수님 다 아시면서 왜? 뭐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가인 얘기할 때도 하나님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벌써 가인이 때려 죽인 거 다 알고. 그렇게 묻는 이유는 참 중요한 이유인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이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자, 여기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는 말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하는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외손자를 너무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외손자가 유학을 가게 됐어. 외손자도 자기 엄마는 맨날 일이 바빠가지고 자기를 돌보지 못했는데 할머니 손에서 자라가지고 할머니가 엄마보다 더 좋아. 그래서 유학을 가서 있다가 이제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공항에 나가서 다 기다려. 누가 제일 많이 기다렸게? 외할머니가. 그래서 이제 다 외손자가 저기 나타났어. 외할머니가, 아유, 저놈이 저기 있다. 응, 상구야! 이렇게. 그래서 제 외손자가 제일 먼저 누구를 끌어안아서?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뭐라 그래? 네가 누구? 몰라서 묻는 거 아니죠, 그렇죠? 너무너무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게 되고 나를 만나서 치유받기를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다. 드디어 왔구나. 마침내 왔구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크, 그 기쁨.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런 표현은 아주 감성적 표현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야. 그렇죠. 뭐, 옷에다가 손을 대는데 뭐, 알 리도 없고, 뭐, 그런 데는 또 알고, 뭐, 엉망진창이야. 그래.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이성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감성적으로 아주 하나님의 이 혈루병 환자가 그렇게 고생하는 걸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낫기를 예수님도 뭐예요? 기다렸다. 이거죠. 그래서 때가 왔다. 그래서 이 여자는 치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어떻게 물으십니까? 지금, 뭐, 예수님한테 손 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막, 서로 에워싸고, 막, 밀고,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는 판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지금 이 판에
누가 선대냐를 어떻게 물으시냐, 여러분. 여러분, 그 무리는 누구게? 그 무리는 오늘날로 치면 교인들은, 교인은 교인인데 무슨 교인? 나이롱 교인. 그저 복 받으려고, 재밌는 거 보려고, 아무튼 자기의 그 깊은 마음을 아직도 하나님께 확실히 열지 않고, 왜 열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알면, 저절로 믿게 돼. 믿음이라는 것이 저절로 생기죠. 그렇죠?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예수께서는 자기 옷에 손을 댄 이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우와, 그래서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뭐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 병이 나아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자의 손이 옷자락에 닿았다. 사실은 그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졌다는 것은 그 여자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서로 닿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누구든지 옷자락 만진다고 병 낫는 거는 아니죠. 그렇게 간절히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고 싶었고,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신 분. 그렇다면 자기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자들이, 이 여자 한 명만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혈루병이 낫게 된 여자는 이 여리고에 이 여자밖에는 없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러고 있을 때, 지금 누가 조마조마한 거예요? 회당장님이 조마조마한 거야. 아이, 이놈 여자 때문에 뭐야. 회당장 집으로 이제 가고 있는 판에 괜히 예수님이 더 이상 안 가지고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뭐 이러니까 지금 회당장 급해 안 급해? 급해요. 자, 그래서 회당장은 예수님한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와서 우리 딸에게 안수해서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자는 저 거꾸로죠. 그렇죠? 어쩌라겠어만 돼도 내가 갔어. 왜 회당장은 이렇게 주문이 복잡해요? 이 여자처럼 그렇게 다
단순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뭔가 예수님이 자기 딸을 낳게 하려면 어떤 뭐 실제로 만지고 뭐 어떻게 말씀으로 그냥 하는 것도 안 믿어. 그래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나는 말씀으로만 해서 너희 딸을 낳게 할 수 있어. 그러지 않고 그래 그러면 가자 하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체를 하게 됐어. 하다 보니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늦었냐 이거지. 끝났다 이거야. 이제 뭐 예수님 모시고 와도 소용없다. 죽었다. 이렇게 사실은 예수님은 왜 거기서 빨리 가자 늑장을 조금 부렸을까? 네. 예수님은 그 딸이 죽는다는 걸 뭐요? 알았어. 알고 죽고 나서 가서 어떻게 살렸을 때 이 회당장이 그렇죠. 너무 놀라게 하려. 그래서 지켜도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장 보고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가. 그래서 탁 도착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죽은 딸에게 다시 생기를 탁 넣어서 달리다쿰 소녀 일어나라. 자, 살아나라. 그래서 그 회당장은 와, 이거는 죽은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종교 지도자, 유대교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해가지고 하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를 예수님은 그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조금 지체를 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도 예수님이 어떻게 일부러 지체를 했어요. 왜?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확실히 알리기 위하여.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도 부활시키실 수 있고 우리를 재창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서로 닿아서 그렇죠. 그때 생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전자 다 켜졌어. 놀라운 정말 이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이 여자가 치유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치유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끝나죠. 하나님,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조건제력이라고 믿고 있을 때 이러한 병자들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병이 났다고 심각하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이 불쌍한 환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이렇게 치유하여 주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모습입니다. 정말 이렇게 진실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생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생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병든 유전자들을 회복시켜 주셔 하늘의 치유, 그 사랑의 치유, 생기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